거울도 보면 깨끗합니다. 그리고 앵클로저 이 핏이 딱 맞아. 어떻게 이렇게 핏을 딱 맞게 했는지 작업하신 분도 굉장히 잘했네. 그리고 핸들링 것도 다 맞게끔 깔맞춤해서 줄까지도 다 했고, 입으면 이런 데 보면 키스가 날 거거든. 키스 나는데 키스 다 안 없어. 물론 이게 때는 있지, 비가 내리고 하니까. 근데 광택도 살아있고 키스 같은 거 없다. 진짜 깨끗하다. 하여튼 굉장히 잘 좋다. 사고 싶네. 아. 입에는 이탈리아 아줌테이, 프랑스도 있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지금 갱웨이는 여기 나와서 뭐지? 폰트까지 해서 유압으로 아마 리모컨으로 됐을 거예요. 누르면 들어와서 나갔다 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있고. 자, 들어가 볼게요. 이전 아줌테이 55를 제가 잠깐 타봤거든요. 그거랑 레이아웃은 거의 동일해. 조금 내 실내 뭐 공간이 좀 다르고. 여기 보면은 발전기가 있고, 엔진은 캐터필터, 이제 미션은 ZF인데, 통영이 다행스럽게 캐터필터 대리점이 있어. 그냥 부품 이런 것도 수급도 다 된다, 통영에서는. 안에 있는 부품들을 전부 다 올 체인지 했대요. 이거 스테빌라이저 있어요, 스테빌라이저. 스테빌라이저는 기능 있는 거는 아니래요. 일단 알겠습니다. 그래서 가죽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살아있다.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안에 다 넣어놓고 관리하는 상태라서 쭉 지나갈 수 있고. 안으로 한번 들어볼게요. 실내 들어가면 그 조금 더 이전 세대의 그 아즈미투보다는 조금 소재에 대한 고급감은 조금 떨어져요. 얘도 뭐 떨어진다 하면 좀 그러시긴 한데, 똑같은 아즈미투라 하더라도 조금 더 원가는 저렴한 했지만 이 실용성이나 디자인 레이아웃을 굉장히 잘 뺐다. 안에 넓고 에어컨 굉장히 잘하고 보스 시스템 다 되어있고 굉장히 고급스럽다. 그리고 이런 거 다 리빌드 돼요. 다 리빌드 해가지고 다 새 거예요. 그리고 들어오면 안에 공간도 굉장히 잘 쓸 수 있게끔 뒷공간도 잘 나오죠. 앉을 수 있게끔 되어있고, 와인이나 뭐 다른 간단한 조리할 수 있게끔 다 잘 되어있고. 이 크루징 스피드가 18노트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. 20노트, 15노트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게 잘 나오죠. 그리고 아즈미트. 아, 가죽 죽여줍니다. 와, 운전석 가죽도 죽여줍니다. 이 가죽이 죽이네. 엔진은 캐터필터 시스템은 가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자, 내려가 보겠습니다. 주방도 잘 되어 있어요. 뭐 흠잡을 게 없지. 아마 고정할 수 있게 되고, 이거는 뭐 위에 얹어 놓은 거고, 위에 대석도 굉장히 두껍습니다. 자, 내려가 볼게요. 그리고 이 아즈미트의 그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, 여기가 원래 천이 가죽으로 되어 있었어. 근데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 안쪽에 본딩이 떨어지는 고질병이라 될까? 시간 좀 지나고 본딩이 떨어지는 고질병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선주는 지금 이거 약간 패브릭 같은 소재로 이걸 그 다 안에 있는 거 다 떼버리고 지금 다 다시 인테리어를 다시 해놨어. 이건 거 다 원래 오리지널이지만. 그래서 괜찮다. 원래 이거 잘 모르는 사람, 이거 다 떨어지면 가죽 새로 바르면 거의 8천만 원 1억 가까이 들거든요. 근데 이거 싹 다 해놨으니까 한동안 무리 없는 거지.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건 앞방입니다. 맨 앞방. 맨 앞방으로 가보면 배 같은 경우도 선주 맨 처음에 뽑을 때 한 개로 뽑은 게 아니고 이제 이 방을 게스트룸을 쓰려고 이렇게 양쪽을 뽑은 것 같아요. 앞에 방은 큰 게 좋은데 이런 것도 고급이다. 아까 배에 비하면 좀 덜 고급이지만. 자, 보면 이쪽도 수납함 있고 에어컨 여기 나오고 히터 나오고 밑에 수납함 다 있고. 수납함 아닌가? 수납함 맞는데? 그 수납함 맞는데? 수납해서 그리고 안쪽 보면 잘 되어있고 샤워부스
이걸 돌리면 돌려서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조금 아줌마 같은 아줌마들 하더라도 연식이 조금 더 앞세대 아줌마들은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프린세스나 다른 메이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. 그 전부 다 이제 원가 절감 조금씩 한 거지. 그 전에는 막 보면 이게 다 나무로 해가지고 막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근데 얘도 먹고 사야 되니까 백값은 못 올리고 다 잘 돼 있습니다. 오씨 더워가지고. 그리고 여기도 방이 하나 있어요. 여기 하나 방이 있고. 좋습니다. 바닥이 못 느끼겠지만 푹신푹신합니다. 푹신푹신해. 컵이 떨어져도 안 깨져요. 진짜 푹신푹신합니다. 뒷방으로도 가운데 센터방으로 가볼게요. 들어오면 이제 얘가 메인방이지. 방 침대 굉장히 큽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있고 커튼 당연히 있고 에어컨 당연히 되고 앉아서 사무나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수납함 다 있고 TV는 삼성이네. 입에는 다 삼성으로 해놨네요. 또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이렇게 있고 안쪽에 뭐 볼 수 있는 뭐래요 이거 공간 뭐 놔둘 수 있는 공간 놔두고 안에는 샤워실 이렇게 샤워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 너무 푹신푹신해 좋은 것 같아요.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. 뭐지? 누군가 좀 저렴한 곳에 기술력 좋은 친구들, 오너들을 만나, 뭐지? 위에 관리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. 그럼 나오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가있으니까 이런 거 피트는 거다. 이거 딱 모양 맞춰서 잘랐어. 그죠? 이 가죽 상태도 굉장히 괜찮아요. 어떻게 유지했는지 몰라. 앞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좋고 틱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. 자 뒤부터 보면 크레인 하나 있네. 크레인 하나 있어서 이거 뿜을 수 있거든? 뿜어가지고, 뭐, 제스키 쓸 거니, 뭐,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크레인도 있네. 라이프래프트 있고, 6인용 라이프래프트 있고, 지금 아예 뭐, 정비가 덜 돼서 이제, 이거는, 이거 씌우면 되니까. 그리고 냉장고랑 수납함이랑. 냉장고랑 손 씻는 거랑, 이제. 조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바깥에 있는 나무들인데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뒤에 있는 카페 있는 것도 요거 다 끼우는 거잖아. 그죠? 아직 지금 조립이 안 돼서 갑작스럽게 왔거든. 앞에 보면 아줌마들 여기 앞에는 가죽은 아니고 뭐래도 그립감 좋은 단위 시스템 잘 됐습니다. 아줌마들도 그래도 엄청나게 좋은 막 엄청 슈퍼 럭셔리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뭐 럭셔리한 배긴 한데 슈퍼 럭셔리 막 급한대장 이런 느낌까지 아니니까 차라리 아까 방금 봤던 배가 훨씬 아니다 저 배가 훨씬 더 고급이네요. 옆에가 저쪽으로 나오면 걸어갈 수 있어요. 근데 배가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없는데, 오씨. 이 배가 달리거나 뭐, 가로 나갔을 때는 조금이면 좀 비좁, 뭐지? 좀, 타기 힘들더라고. 앞에는 선배들. 안에도 그늘말 다 햇빛이 안 들어오게끔 다 세팅을, 여기 선배들 치고 하면, 캬, 찌개네. 그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55보다는
조금 넓지만 와 정면으로 걸을 수 있네. 생각보다 괜찮다. 오 앞쪽에도 굉장히 넓고 좋아요. 네, 선베드 끼우는 장애 있으니까 장애 잘 있겠지. 그리고 앵커 당연히 잘 되겠죠. 근데 입에는 하나 오신 게 있으면 제 생각에는 그 파워웨트 좀 제법 큰 거 사신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걸 추천드려요. 없으면 스테빌라이저 넣어가지고 갖고 와도 돼요. 스테빌라이저 한 1억 좀 넘게, 이 정도 사이즈면 1억 좀 넘게 하면 넣을 수 있거든요. 백화시 있으니까 스테빌라이저 있고 없고 차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있는 배를 사는 게 제일 좋고 입에는 없지만 넣어서 오면 된다. 좋네요. 조만간 알지. 만 되기 전에 파워웨트 타는 게 사야지. 옆에 이런 것도 다 마감 다 해놨어. 이 핏을 딱 맞게 해가지고 빨 수 있거든? 키울 수 있어요. 다 배 관리해놓고 광택방. 광택 안에 살아있거든. 관리하는 배를 사면 좋겠다, 파워웨트. 파워웨트는 그리고 옛날 20년 넘어가는 파워웨트는 사면 안 되거든요. 새 배를 사거나 새 배 같은 중고를 사거나 둘 중 한 개입니다. 절대 사면 안 돼. 찍고 있는 거는 발전기고 뒤쪽에 배터리가 있더라고. 이쪽 요소 블리기 팬이 블로우가 저 배전기에 있고 이건 워터메이커인가? 아, 워터메이커 또 있네요. 좋은데? 이게 엔진은 캐터필터. 엔진은 양쪽 다 한 1100시간 정도 사용했대요.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지. 발전기는 발전기 가동 시간은 1900시간? 190? 190? 바꿔가지고 새 거라 옵니다. 굉장히 막 그 깨끗하게 관리됐어. 와 얼마나 청소했을까 그냥.